여러분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어로 영상을 못해줘서 미안하고, 오늘 오랜만에 한국어로 영상 만들까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병원에 있거든요. 병원에 있는 이유가 좀 개인적인 이유니까 깊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여기에 있냐면, 어머나 벌레였어. 왜 여기 있냐면, 정신병 때문에 왔거든요. 네,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맨날 병원 말고 맨날 의사 선생님 보고, 이거저거 좀 하고, 정신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일주일 동안 병원에 와 있어요. 네. 근데 조용하고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일기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매주 3번, 3번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밖에서 사람들이 올수 있으니까 아버지도 봤고, 남자친구도 봤어요. 네. 이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네. 1월에 만났거든요. 네. 첫 데이트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보고, 이 사람이 좀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가 5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실. 첫 데이트에. 그래서 데이트 넘버 3에, 남자친구가 그때 내 여자친구 돼줄래? 라고 했고, 네. 세 번 만남에, 네. 커플이 됐어요. 정말 행복하고, 이제 7개월 동안 사귀었어요. 네. 근데 제 정신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잘 참고 있고, 내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너무 나쁜 여자친구라고 생각, 일본어 나왔어요. 혼자서 생각하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여자친구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가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엄마도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시간이 많이 없고, 많이 남아있지 않고, 오늘인지 다음 주인지 다다음 날인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내 엄마는 심한 병에 걸려서 맨날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엄마를 못 만나서 힘들어요. 아, 울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냥 casual talking about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쳐다보는 사람 있나? 쳐다보지 마. 쳐다봤어. 아무튼 다른 얘기 하자.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까? 새로운 친구를 생겼어요. 한국인. 이름이 다예인데, 되게 이쁜 이름이고, 엄청 착한 사람이고, 만날 때마다 핸드폰에서 노트를 쓰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노트를 쓰고, 친구를 만날 때 되게 행복하고, 드디어 남아공에서 한국인 친구가 생겨서 아주아주 아주 기뻐요. 네. 발음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 아예 한국어로, 한국말로 얘기를 못해서 그 친구 만날 때까지 한 2년 동안 아무 말안 했어요, 한국어로. 아무 연습을 못하고,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어 할수 있는 친구 한 명밖에 없어서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 토픽 시험을 그 한국어 능력 시험 볼 때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한테서도 배웠는데 바람이 부른다. 한국말 왜 이렇게 못해졌어? 암튼 네 못해졌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네, 제 한국말. 그래도 그냥 talking about 하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여기까지 할까? 다른 얘기 있나? 아무 얘기합시다.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할 얘기가 없는데, 인사 좀 하고,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병원 얘기도 하고 싶어서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한국어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볼것 같으니까,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전해지고 싶지는 않아서 지금 그냥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지? Mental health? 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mentally unstable,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내가 anxiety 있다고, 이거 말하면 좀 스티그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오, 이 사람이, 오, 막안 좋은 느낌만 많이 받으니까, 네, 사실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뭐 병원에 있으니까 어차피. 아무튼 여기까지 할까? 응. 그냥 인사 좀 하고 얘기 좀 수다 좀 떨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고 다른 한국어로 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을 봐요. 안녕!